그대 올 때까지 기다릴게 Cause I can't forget your love 눈물이 흐를 것 같아 그 친구 사진을 딱 봤는데 되게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 동생이 한 명이 생겼구나 약간 자주 이렇게 소통하고 싶다 근데 제일 처음에 들었던 건 아 얘를 언젠가는 만나러 가야지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대 돌아왔다면 I can't forget you 언제까지라도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이번에 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타이밍과 이 시간에 뭔가 그 친구를 만나러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Cause I can't forget your love 8시간씩 차를 타고 이제 비포장도로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깊은 산골로 들어가는데 숲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. 한다로 배웠어요. 꽃도 일로 오라고. 그래서 막 펠메타 꽃도 이러면서 그 친구를 봤을 때는 뭔가 친밀한 거 있잖아요. 되게 오랜만에 이제 사촌 동생 보는 느낌. 외갓집 놀러 가서 잘 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. So I can't forget your love I can't forget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난 그대 올 때까지 이제 사과가 열매를 첫 열매를 보기까지 3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펠메타라는 친구한테 사과 나무라고도 얘기 안 해줬어요 자기 것으로 정말 소중하고 애지중지하게 키우면서 그래도 멀리 진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를 그나마 좀 생각해 주지 않을까 문득 내가 생각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에 내가 돕고 있는 이 친구가 정말 지구 반밖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연락이 된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어떻게라도 조금씩 더 나아진 이제 삶을 살아간다는 모습을 직접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기부와 도움에는 목적이라는 게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정말 자그마한 금액이지만 그 사람한테 희망이 됐으면 좋겠는 거니까 물론 그 금액으로 당장 그 사람이 갑자기 잘 살 수 있고 그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항상 그냥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